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 저녁 6시에 열리는 촛불 대행진이 이제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을 표출하고 이재명 의원을 갑자기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죠. 이 사건이 아마 오늘의 어제와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되고요. 주말에도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용화의 커멘터리 뉴스의 주제는 윤석열 정치 보복으로 싸움 걸었다.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시에 정성호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고 좌장이고 30년 동안 같이 했던 동지이자 그리고 정치적인 함께 동반자죠. 정성원 모시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커뮤니티 뉴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선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시간에는 과연 한국의 정치 보복의 역사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국 정치 보복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여러분 그 간도 대지진 그 99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상명 박사께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신의 여론 징검 승부에서는 계속해서 한 달 이상째 꼴찌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참 수치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닝컨설트라는 미국의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꼴찌만 하고 있습니다. 왜 꼴찌만 하고 있는지 22명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계속 꼴찌예요. 예? 그것도 20%, 뭐 18% 참 부끄러워서 하여튼간에 이것을 자료를 갖고서 계속 꼴찌만 하는 윤석열 왜 그런가 김봉신의 여론 징검 승부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에서 언론사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KBS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1%입니다. 야 진짜 가장 불신받는 언론은 어디예요? 역시 조선일보였습니다. 그 비율은 24.1%입니다. 이 문제 자세하게 김봉신의 여론 징검 승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정성호 의원이 긴급 출연해서 이재명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 대책,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까지래요. 그래서 9월 6일 날까지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커넥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의원은 내복산, 쌍방울 내복산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국면을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 기획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며칠 전만 해도 전화 통화했잖아요.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대표단과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만납시다. 뭐 그러더니 협치합시다. 그러더니 전화 그 목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틀 만에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어요. 참 대단한 대통령인데요. 왜 그랬는지 이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을 드립니다. 코너. 어떤 분들이 상을 받을지 좀 좋은 상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 리스트를 보니까 좋은 상 하나 있습니다. 사이다 상이 하나 있네요. 사이다 펀치상. 세 사람 중에 한 명 누굴까요 여러분? 9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커멘트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요 뉴스 간단하게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까? 무슨 서명운동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김건희 논문 좀 제대로 좀 조사하세요. 학교의 교수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아직도 반전이 넘도록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열지 않고 있죠. 숙명여대에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총장이 정치와 언론 쪽에서 압력이 있었다. 야, 이 대학이 이래 되겠습니까? 학문회장이고 연구윤리가 수호대할 대학회장. 대학사회가 유린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보복은요. 이재명 의원에게만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건희의 7시간. 더 언론 더 탐사. 25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강진구 최영민 기자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 탐사의 관계자들이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안 받아주니까요. 언론 탄압을 주장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정치보복입니다. 그 검찰 압수수색을 이제 보면은 키워드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그 다음에 건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받고 취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건희는 대부분 무혐의죠.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예. 그래서 저희가 코멘트리 뉴스의 첫 번째 주제는 불송치의 화신 김건희 언제까지 불송치로 국민에게 개길 것이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건희는 불송치의 화신인가? 불송치 또 불송치 계속되는 불송치 불송치가 한 대여섯 번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의 별명은 이제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법과 정의 그 원칙은 자기 부인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정쟁만 했던 정적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민들에게도 법과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검사 마음대로죠. 예?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자, 김건희 이 고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한번 좀 올려주세요. 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김건희 영부인 어떠한 고발 사건 현황이 돼 있나? 모친 통장 장고 증명 위조 사건, 공범 의혹 사건. 요거 불송치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삼성전자 전세금 설정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이거 불송치입니다.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 매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것도 불송치입니다.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의 강연 105만 원을 제공하고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인데 불송치입니다. 아, 이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워낙 불송치가 많아갖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대학 이력서 경력 증명서 허위 기재 의혹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사극 이 수사 중이라는데 불송치가 된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에게는 다 불송치고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검찰 수원 압수수색 김혜경 여사 150군데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의 대명사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은 자기 아이폰 버려버렸죠. 예? 비번 얘기 안 해줘갖고 불송치 압수수색도 안 당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도대체. 자,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오늘 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뉴스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